안녕. 난 리자몽이야. 뭔 개소리! 뭐? 안 비슷하다고? 어른의 놈이 자꾸 고생을 시켜서 좀 사갔을 뿐이지. 난 리자몽이 맞다고. 봐봐, 비슷하지? 아니라고?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포켓몬 카드를 뜯는 어른의 TV입니다. 자, 오늘은 파워업 덱박스를 한번 뜯어볼 건데요. 일전에 한번 뜯어보긴 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등급 컨텐츠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진행할 게 리자몽 카드들을 이제 등급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구성물에 이 리자몽 GX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다음에 이제 등급을 보낼 예정인데 갖고 있는 거를 살펴봤더니 약간 좀 한 개는 센터가 좀 오른쪽으로 한 개는 또 왼쪽으로 각각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센터가 안 좋은 거는 좋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새 카드를 한번 노려보는 걸로 겸사겸사해서 예전 박스 소개도 드리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리자몽 GX 60장 덱과 필수 카드 44장, 버블 블레이즈가 10팩이 들어있고요. 60장 구축 덱, 리자몽 GX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44장의 카드, 포켓몬 카드, 그리고 트레이너스 카드 37장, 특수 에너지 카드 6장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플레이매트, 놀이 방법 설명서, 동전, 마커, 박스. 출시는 좀 오래됐어요. 2019년 4월에 제조가 된 박스고요. 제발 리자몽이 센터가 좋은 게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안 나오면 또 말짱 황이죠. 또 뜯어야 됩니다. 긴 박스가 들어있고요. 카드 박스 열면 내용물이 있습니다. 자, 일단 덱이 가장 궁금한데요. 살짝 왼쪽이긴 한데 기존 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리자몽 GX. 아, 이게 긴가민가 하네요. 센터가 딱 알맞게 맞으면 바로 보내겠는데 이 녀석도 조금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지 않을까. GX카드가 여러 장 있는데도 이게 보내려고 마음을 먹으면 항상 또 이렇게 흠이 보여요. 반면 센터가 조금 아쉬워요. 다른 박스를 더 뜯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개 드리는데도 의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GX 아까 보셨고 파이리, 리자드, 가디, 윈디, 히드런, 바오프, 바오키, 엔티골, 푸코, 푸꺼북스, 네루미, 네스트볼, 이상한 사탕, 타이마볼, 포켓몬 교체, 캐처, 하이퍼볼, 릴리에가 들어있습니다. 릴리에, 마마네, 저지맨, 후쿠이 박사, 키아웨, 하우, 더블 무색 에너지, 그리고 불꽃 에너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쓰이지 않는 카드들이죠. A블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도 쓸만한 카드들이 꽤 있어요. 추가로 들어있는 요 덱에는 이 GX카드는 굉장히 좀 특별한, 예전에 자판기에서 나오는 30장 덱처럼 홀로카드가 아닌 GX입니다. GX인데 홀로카드가 아니다. 보시면 그냥 일반 카드죠. 굉장히 신기합니다. 카푸나비나 GX. 그리고 여기는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트레이너스 카드들, 네스트볼, 더트 자전거, 레스큐탱크, 부싯돌, 에너지 리사이클, 사탕, 수첩, 해머, 교체, 필드블로어, 하이퍼볼, 공박사, 관광객, 예쁘죠. 구즈마, 난천, 릴리에 역시 있고요. 아세로라, 저지맨, 키아웨, 더블 무색 에너지, 레인보우 에너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GX 마커가 있고요. 종이로 된 마커예요. 그리고 포켓몬 코인이 들어있습니다. 포켓몬 카드 게임 하고 몬스터볼이 그려져 있는 포켓몬 코인이죠. 설명서는 많이 보셨으니까 패스. 데미지 마커, 동마커, 화상 마커 같이 한 세트로 들어있는데 최근에 나온 것처럼 많이 두껍진 않고요. 그리고 뒷면에도 인쇄가 없어요. 게임판은 뒷면은 없고 전면만 나와있는 게임판인데 1인용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놀이 방법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카드팩인데요. 더블 블레이즈. 그래도 이게 꽤 된 카드팩이죠. 19년 4월. 마찬가지로 파워업 덱박스가 나왔을 때 출시된 썬앤문의 10번째 확장팩입니다. 더블 블레이즈. 여기서 제가 두 팩은 뺄게요. 다음에 준비하는 썬앤문 콘텐츠가 있어서 그것만 좀 빼고 오늘은 8팩만 브레이킹을 해보겠습니다. 썬앤문이니까 한 장 정도 노려볼만 하죠.
뭐 레시리잖아 이런 게 나오면은 그래도 득템이라고 할 수 있고 GX카드 한 장만 나와줘도 네,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선앤문팩은 과거에 판매됐을 때는 팩당 500원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뭐 한 2,000원, 3,000원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도 좀 파는 게 없어가지고 구하기가 힘든 팩 중에 하나입니다. 더블 블레이즈 열어보겠습니다. 주주, 비그다, 고스, 이상한 사탕, 무마직. 광고지도 있네요. 이게 아마 초기에 더블 블레이즈 처음 나왔을 때 출시된 그 팩이라서 광고지가 한 장씩 들어있을 거예요. 자, 광고지부터 빼주시고. 뭐 보였는데요? 그쵸? 야오 히트, 고스, 소미안. 야, 이제 일단 GX 이상이죠. GX는 테두리가 은색이라서. 근데 일반 GX냐 아니면은 더 상위 카드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악비아르 3, 2, 1 돈크로 GX. 야, 일단 두 번째 팩에서 나와줬죠. 근데 이런 세트에서 진짜 GX카드 한 장 깔고 시작하면 마음이 든든하죠. 아무래도 이제 한 개 정도 더 나오면 진짜 그래도 봉입률 생각했을 때 엄청 높은 거고 한 장이라도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코뿌리 강챙이. 하지만 슈퍼웨어급 이상카드가 더 나와준다면 그것도 대박이죠. 크랩, 디그다, 베라페, 매더, 팬텀. 이게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썬앤몬 카드들은 약간 빛을 비췄을 때 광택이 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카드 질은 조금 소드실드가 나은 것 같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조금 있죠. 자, 깜눈크, 베루키, 뚜벅추, 더스트 아일랜드, 윈디 레어 카드. 콤팡, 가디, 폴리곤, 텅구리, 어흥념. 어? 일반 카드네? 언커먼이네요. 어흥념 정도면 보통 다 레어 카드 아닌가? 자, 또가스, 야오히트, 나옹, 용접공, 냐오닉스. 야스퍼, 푸린, 니로, 푸크린, 화강돌 레어카드. 이렇게 해서 수확은 돈크로우 GX 딱 한 장이었습니다. 아, 슈퍼레어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파업덱 박스는 뭐 제가 컨텐츠를 뭐 더 찍을지는 모르겠는데 몇 박스 더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자몽 GX가 들어있는 파업덱 박스 뜯어봤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더블 블레이즈 팩 브레이킹 8팩 진행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른의 TV였습니다. 와우.